Nice game to you.본격 궁서체로의 프로그램 게임세스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화진이고요. 오늘은 또 도움 말씀 주실 강퀴 강승현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약간 좀 허전하게 네 시작을 하게 됐네요. 가장 머리가 크신 분이 안 계시죠? 그렇죠. 항상 그게 가장 중요하죠. 머리 크기가 네. 중요하니까요. 커요. 그렇습니다. 네. 강승현 해설보다 머리가 조금 더 큰 하광석 해설이 오늘도 네 업무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 둘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또 좋은 소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도 좋아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확실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주부터 게임스데스크가 정식 네. 편성이 되고요.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 간당간당한 생방송. 저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네. 부담이 되는 게 일주일 중에 제일 부담이 돼요. 왜냐면은 제 머릿속을 뜯어서 한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어서 사실 저는 게임할 때 머리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몸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그 없는 재능을 짜내고 짜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제 재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부담스럽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또 겸용의 말씀하시는데 또 실제로 그래요. 강승현 해설의 뭐 그런 애로에 관한 지식은 또 끝도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 회사 모토죠. 골은 있을 때 빨아라. 쪽쪽.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전부터 준비를 했던 신의 한 수. 네. 네. 이 프로그램과 이제 그냥 확실히 병합을 하면서 네. 합쳐서 다음 주부터는 정식으로 또 오프닝 뭐도 있고요. 네. 겸사겸사. 네. 이렇게 돼서 여러분께 다시 조금 더 새로운 포맷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많은 소식이 있었고 또 많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슈들도 많았고 네. 경기에 관한 소식들도 많았고요. 결과가 재밌는 게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일단은 NLB 3, 4위전부터 결승전까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챔스도 네. 결승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NLB이기 때문에 우선 NLB 3, 4위전부터 차분히 말씀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돌려주시죠. 자, 저희가 1, 2, 3, 4경기 같은 경우는 픽밴만 보여드리는 것으로 네. 네, 하기로 했거든요. 일단 여기서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래퍼드의 그렇죠. 탈론. 네. 네, 이상호 말고 탈론을 그렇죠. 네, 이제 정식 대회에서 또 보게 됐는데요. 근데 이 탈론 픽 자체가 많이 꼬인 게 이제 앨리스라든지 쉔, 네. 룰러 같은 챔피언들이 포진이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탈론의 가장 강점은 탈론이 조금 흥했을 때 원딜과 서폿 라인 중심으로 들어가서 한 번에 그 두 명을 다 정리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네. 룰루와 쉔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안쪽에 들어온 앨리스나 리싱을 정리하기에는 둘 다 생존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아하. 애초에 픽 자체에서 이건 탈론이 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밴을 했던 것은 탈론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네. 뭔가 깜짝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조합상 맞지가 않으면서 상대의 대응이 너무 좋았죠. 이렇게 돼서 일단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경입니다. 자, 이경기의 밴픽이죠. 이번에는 SKT T1이 네. 1팀이 퍼플 사이드로 갔고요. 여기서도 이제 특이한 픽이 나왔죠. 네. 이 서포트라는 픽과 그라가스 정글이라는 픽이 나왔었는데 결과 자체가 그렇게 뭐 기대했던 것만큼 눈에 띄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 인색 선수의 알리 정글이 너무 흥하면서 네. 그것도 그렇고 또 그라가스나 애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이유로 봤을까요? 글쎄요. 애초에 스타라스트 선수가 아마추어 시절부터 특이한 서포터 하기 좋아했고 이 선수는 어떤 서포시든 영향을 가져온다든지 고정 물댐 룬 세팅을 해온다든지 굉장히 특이하고 공격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 선수의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고 벨자 선수의 그라가스 정글은 인색 선수를 겨냥한 나도 할 줄 안다는 약간 이게 라이벌 매치라서 정글러 매치가 라이벌 매치라서 라이더도 비슷하고요. 서로 굉장히 친하기도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뽑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 알리스타 정글이 완전 흥하면서 알리 정글의 약점은 이제 카운터 정글이 약하다는 건데 네 그렇죠 그렇죠 애초에 카정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나오면서 카정 한번 갔어요 처음에 네 처음에 갔는데 그게 완전 헛다리 짚은 결과가 나오면서 그대로 망했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뱀픽에서부터 조금은 꼬이고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카정에서 네. 완전 망했고요. 자 네, 다음 3경기의 빅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잠시만 쉬었다가 보는 걸로 하고요. 결과적으로 SKT T1의 1팀의 네. 가장 강점은 뭔가 깜짝 카드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또 라인 수합을 또 꼬고 꼬면서 네. 굉장히 상대에게 혼란을 주고 이렇게 되면 또 선수들이 또 룬이나 특성 부분에서 그렇죠. 손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진짜 그 미드라인 탑, 미드탑 수합 있잖아요. 이런 거는 네. 챔피언 수합 같은 거는 규정에 확실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15초 이내에 수합을 해라. 왜냐하면은 1초 이따 수합해버리면은 만약에 탑의 AD도 미드 AP였어요. 근데 둘 다 바꿔버려요. 네. 그러면 탑의 AD, 그 AP, AP, AD가 바뀌잖아요. 네. 그럼 룬을 완전 갈아 엎어야 돼요. 그렇죠. 상대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 안 되고 1초만 확 바꿔버리면은 못 바꾼단 말이죠. 그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글로벌 규정이 탁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3경기도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픽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SKT T1 1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보기 힘든 그런 픽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KT 로스터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평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뭐 드레이븐의 제레스 같은 경우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또 평소에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또 그런 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범해 보여요. 이번 픽뱅 같은 경우는 제가 래퍼드 선수를 뭐 피지컬적인 예외, 그 요소를 제외하고서 모든 면을 제외하고서 정말 높게 쳐주는 이유는 이 선수가 그 선수 다른 선수 팀 선수들이 굉장히 이 챔피언이 정말 좋을까 아닐까 이 챔피언이 대세인 것 같은데 대회에서 쓰기 애매한 것 같아 아직 검증이 안 됐어 이런 챔피언들을 이 선수는 항상 먼저 대입하면서 대회에 쓰면서 이 챔피언 진짜로 좋아 실제로 좋아 이런 걸 인증을 해요. 대표적으로 잭스도 그랬고 그런 챔피언들이 많아서 블라디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정말 선구자적인 역할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카산드 픽 같은 것도 전 경기에서도 보여줬듯이 굉장히 좋은 픽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에서는 카산드 픽도 픽이지만 그냥 레이븐 선수가 네. 드리븐을 계속해서 쏙 따내면서 게임을 뒤집어 엎었거든요. 물론 인색 선수가 원래 미드를 많이 플레이했고 아마추어 때 미드 네. 제라스를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미드 제라스와 정글 1분이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순전히 그냥 레이브 선수의 개인기로 인한 드레이븐 솔클릭이 자꾸 나오면서 레이브 선수에게 밥을 자꾸 주면서 이렇게 경기가 넘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경기도 조금은 답답하게 흘러가게 네. 됐었고요. 네. 네. 그 다음 경기 빅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에서는 딱히 이렇게 특이한 빅벤이 없죠? 네. 정말 그 평이하게 흘러간 빅벤이었는데 말 그대로 미드블라디가 하드캐리한 그 경기였죠? 네네. 뭐 요즘 자주 나오는 그림이기도 합니다만 미드블라디가 왜 좋냐면은 요즘 미드온 챔피언들 블라디 막을 수가 없어요. 카직스, 제드 뭐 이런 챔피언들은 블라디 디나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2대1 수합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이 경기에서도 2대1 수합 했었죠? 네네. 제가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기억이 애매해서 아무튼 안 했었나요? 굉장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애매한데 아무튼 네. 미드블라디가 왜 요즘 좋냐면은 유체화 전멸도 외국 업그레이드 통해서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한 방에 두 개를 또 업시킬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한타 때마다 무조건 스페나가 쓸 수 있는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미드 온 챔피언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블라디 디나이가 좋았어요. 네네. 암사형 챔피언들도 많이 왔고 모르간 챔피언도 블라디 잡기 은근히 좋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궁극기 먼저 써버리는 블라디가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은근히 좋았는데 그런 챔피언들이 완전 매장되고 안 쓰이면서 블라디가 다시 또 수명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망령의 영혼이 쿠어템으로 작용 그 자리 잡으면서 정말 그 망령의 영혼을 이용한 더티 파밍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그렇죠. 유지력도 엄청나고요. 그 때문에 좀 블라디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드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또 좋은 효율, 높은 효율을 보여준다 말씀하셨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1, 2, 3, 4경기 빅뱅까지 보셨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노림수를 생각을 하면서 네. 빅뱅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기는 약간 힘들었던 노림수마다 딱히 이렇게 막 뭐 보여주지 못했죠? 그렇죠. 결국 깜짝 카드라는 것은 그만큼 결과물이 있어야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서 막히기 시작하면 오히려 평이한 픽보다는 훨씬 더 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 경기 3, 4위전 SKT T1 1팀 그리고 KT 로스터비의 5경기 함께 한번 복귀해 보시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정말 훌륭한 게임이고 이거 게임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네. 그 녹화 화면으로. 내용적으로 정말 이 경기는 훌륭한 게 그 여기 픽벤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 앨리스와 나더스 정글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리고 동시에 바텀은 베인과 케이틀린의 차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케이틀린 푸시가 더 빠르고 앨리스도 앨리스가 그 케이틀린이 베인보다 푸시가 빠르고요. 네. 나더스가 앨리스보다 푸시가 빨라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앨리스를 바텀으로 불러내요. 나더스가 계속 바텀을 쭉쭉 밀면서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이득을 천천히 굴려가고 그걸 끝까지 이득을 가져가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의 게임이 끝나는. 그리고 정말 특이한 거 특이한 점과 노림수였던 거는 썬데이 선수가 탑루를 픽하면서 케넨과 라인전을 1대1 구도로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나더스가 계속 앨리스를 콜하면서 네. 완벽히 1대1 구도로 만들고 거기서 룰루가 이득을 취해 가요. 그러면서 케이트리오스 토피가 완전히 원하던 그림 그대로 정말 완벽하게 흘러가거든요. 네. 화면을 갑자기 들으시는 바람에 제가 많이 당황했네요. 네, 저분 항상 뜬금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뜬금없이 네. 네, 갑자기 화면 전환하는 바람에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이제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네. 네, 나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배울 게 많은 경기예요, 이 경기는. 네. 화면 돌려주시면 마지막 5경기 복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그거 해주세요, 그거. SKT1대 네. 네, KT5경기 영상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이 아직 덜 깨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죠. 네. 네. 이제 화면 한번 돌려주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복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4분 40초 가량 지나는 상황입니다. 네. 바텀 타워를 굉장히 빠르게 밀어내면서 그 3대3 상황에서 굉장히 이득을 취했어요. KTB가. 그렇죠. 애초에 네. 여기 체력 관리 상황도 그렇고 모든 면을 봤을 때 KT루스토피가 유리하고 네. 탑은 완전히 깜깜한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졌는데 이러면 룰루가 좋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네. 일단 3대3 상황에서 굉장히 이득을 취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플레이예요. 네. 이러면서 계속 푸시 하면서 이득을 계속 굴려갑니다. 그렇죠. 상대가 안 되죠, 애초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면 탱크미니언 와서 또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고요. 베인의 약점이 제일 도드라지는 부분이죠. 베인과 우르곳은 저런 점 때문에 라인전도 그렇고 라인전이 끝나고 나서도 라인 클리어가 느리기 때문에 좀 유연한 대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그 네. 사이에 그렇죠. 네, 탑 룰루가 케넨을 솔로키를 따내면서 네. 당연히 베인의 모든 서머너 스펠은 빠졌고요. 그러면서 바텀 타워까지 밀어냅니다. 여기서 룰루 보시면 전멸도 안 쓰고 깔끔하게 잡아냈죠. 이게 얼마나 룰루가 라인쟁이 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증거고 네. 솔로 랭크 고랭커 플레이어 중에 룰루 남친이라는 정말 그 특이한 닉네임의 소환선을 가진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항상 룰루를 픽해놓고 미드나 탑 아무데나 가요. 그리고 그 선수는 그분은 항상 플레이하는 거 보면 룰루 라인전도 거의 지지 않아요. 그리고 썸데이 선수가 제가 볼 때는 그 선수를 보고 그대로 베낀 것 같아요. 빌드도 똑같더라고요. 성배 가는 빌드부터 완전히 네. 똑같았어요. 스킨까지 똑같고요. 스킨까지. 네, 그래서 확실히 이거 진짜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 선수도 정말 프로 선수들이 예전에 클텐 선수도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프로 자신이 프로라고 해서 아마추어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솔로 랭크를 플레이하면서 아마추어 고수들이 특이한 점을 뭐 시도한다든가 그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가져와야 되는 게 프로의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이 썬데이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좀 흥하는 모습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탑도 이기고 바텀도 네. 계속 밀면서 이득 취했고요. 네. 탑 완전히 라인 끝났죠? 그렇죠. 미드 쪽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거의 뭐 이제 9분 30초가 다 돼가면서 1차 타워 밀어내고요. 네, 2차까지 밀어내죠. 그렇죠. 그래서 갱이 왔는데 네. 이게 잡힐까 싶었거든요. 그렇죠. 변덕쟁이로 네. 분위기 속 전멸 쓰면서 또 살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엘리사 탑에 있었기 때문에 미드에 수적으로 불리하다 보니까 타워도 쭉쭉 밀리고 룰루는 살아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드까지 밀면서 모든 1차 타워를 10분 이내에 모두 밀어내는 KTB죠. CS만 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타워도 먼저 밀었고요. 그리고 케넨은 투도란이에요. 이건 라인전 오래 가야 되는 건데 라인전 빨리 끝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당연히 앨리스의 모습 보여줬고 룰루가 따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래곤까지 가져갑니다. 네. 또 나사스 하면 또 6레벨 드래곤이죠. 굉장히 여유롭게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13분 좀 지난 상황이에요. 와. 바텀 2차를 밀어내려고 하고 있죠. 네, 룰루 포킹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여기서는 룰루 포킹으로 타 체력 이렇게 된 거고 네, 게다가 그 전에 약간 궁극기를 좀 썼기 때문에 네, 네 케넨, 소나, 블라디 모두 궁극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선 진홍곡 이후에 네, 제외하고는 모두 쿨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블라디 잡으면서 타워까지 밀어내는 모습이고요. 네, 또 카우스 이용해서 스리프시 하죠. 자니시 여기서 자이라 궁이 대박이죠. 네, 잘은 들어갔고 모든 궁이
참 잘 들어갔는데요. 네, 인시 좋았어요. 왜냐하면 4대 5였거든요. 카우스가 바텀이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잘 노린 인시였는데 인세 선수 잘 살아가고 그래서 완전히 고립되면서 밑에서 카우스가 딱 올라옵니다. 좋은 타이밍에. 네. 딱 올라와요. 이러면서 완전 정리되는 그림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이라를 왜 돌진 조합의 카운터로 쓰느냐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자, 돌진 조합의 카운터인 서포트 딱 두 명 있죠. 소나와 자이라. 네. 그런데 어쨌든 이 경기에서는 소나보다는 자이라의 역할이 좀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2차 타워까지 밀어낸 상황이고요. 네, 네. 바텀 인에서 좋은 이니시를 걸었습니다. SKT 1이 먼저 걸었는데. 네, 이건 좋은 이니시가 맞아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이니시는 이니시인데 타워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득 발생 못하고요. 그전 타워 상황 똑같아요 지금. 너무 아프죠 지금 이게. 룰루인데. 네, 뭐가 너무 아파요. 네. 이 아이템 보시면은 굉장히 좋죠 아이템이. 쭉쭉 밀어냅니다. 쭉쭉. 가서 배우시고 굉장히 좋았고요. 나우스 할 때 안 죽죠? 네. 체력 다 빼놓고 룰루가 또 하나 또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쭉쭉 밀려요. 그렇죠. 이 상황쯤 되면 이제 아무래도 아이템 상황 차이가 좀 많이 나면서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킬은 2킬에 6킬이에요. 근데 글로벌 차이가 만골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타워, 드래곤, CS 계속 그런 식으로 이득을 취한 거고 이건 진짜 어떤 프로팀이든 본받아야 할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전략과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약간 기고만장해진 룰루가 네. 먼저 끊긴다. 지금 바로 곧바로 먹고 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블라디고 바텀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이득을 취하는 움직임을 하지 않아요. 네. 바텀에서 외부로 또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결과적으로 또 라인 관리의 또 중요성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뱀픽부터가 그렇죠. 네. 좀 라인 관리에서 좀 좋진 않았다. SKT1이 싸움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여기 선전을 좀 해줬었죠. 네, 이 선수들이 기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이건 진짜 픽밴에서부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큰 그림을 네. 누군가가 다섯 명 중에 한 명 그 큰 그림을 그려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림을 그린 선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고 그 큰 그림 안에서 그걸 정말 자기가 그린 그림 그대로 잘 수행을 한 이 선수들 다섯 명 모두 칭찬하고 싶은 경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굉장히 선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체력적인 상황이 도저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2차까지 가져가게 되죠. 라인 상황도 안 좋고요. 아 여기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인데 보면서도 네. 네 남의 동네에서 룰루가 블라디 솔킬을 해내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억제기까지 계속해서 이너타워 밀어내고요. 억제기 네.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블라디는 왜 성장이 돼야 하는지 또 보여준 장면 중에 하나죠. 네. 성장 안 되면 저런 식으로 정말 약합니다. 그리고 모두 이제 미드로 좀 모이게 되고요. 여기서 약간 아쉬운 점 유선수가 당황해서 벽을 그 장판을 네. 약간 늦게 킨 거 부패를 약간 늦게 킨 거 하지만 어쨌든 뭐 상관없죠. 그렇죠. 룰들이 진짜 이상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아프게 보면서도 눈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저는 그 룰루 남친이라는 분이 룰루 할 때마다 항상 신기했는데 경기를 보니까 진짜 뭐 괜찮다. 네. 이거 누가 써도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좋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카드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확실히 룰루는 저렇게 푸시력이 약하고 네. 몸이 약하지만 카이팅과 순순히 CC 기반으로 적을 능욕한다 그러죠. 해내같이 그런 챔피언 상대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은 도화조 픽스와 반짝반짝창 스킬이 어쨌든 타겟팅 스킬이고 미니언 넘어서 내가 원하는 타겟에게 확실하게 팀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몸이 약한 챔피언을 상대로 정말 좋은 챔피언이 맞거든요. 푸시력도 그렇죠. 밀리지 않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무난하게 결국은 뭐 초반부터 좀 쌓였던 것이 쌓이고 쌓여서 네.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프로 팀을 지향하는 아마추어 팀이나 네. 프로 선수를 지향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은 이 경기를 보고 진짜 배울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영이 뭔지 그리고 픽밴에서 나온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말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오경기는 처음부터 약간의 원사이드한 부분이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양팀의 모든 네, 내용적인 면이 굉장히 좋았다. 너무 훌륭했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이어서 보여드릴 경기는요.
NLB 결승전입니다. 낮은 소드와 쉴드의 경기고요. 처음에 이제 블루사이드를 소드가 가져갑니다. 네. 네. 그러면서 라이즈, 스래시, 제이스 네. 이렇게 좀 벤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퍼플사이드 쉴드는 이블린, 쉔, 트페를 벤해준 모습입니다. 이블린 벤은 뭐 소드 상대라면 할 수밖에 없는 벤 카드죠. 네. 송 선수도 가능하고 와치 선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라인 스왑을 해서 서로 간에 정글러를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먼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노틸러스가 아무래도 조금은 좀 처음 그 정글 바퀴라고 하나요? 네, 네. 첫 바퀴. 네, 첫 바퀴. 이게 좀 느리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다고 계속 먼저 말씀을 좀 해주셨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돌려주시면 나머지 경기 화면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노틸러스 정글이 왜 요즘 다시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네.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원래는 서포트들이 이 시즌에는 와드를 많이 받지 않았어요. 게임 시작할 때. 네네. 근데 요즘에는 자신의 정글이나 상대 정글의 와드를 박는 게 두 개, 세 개 정도 박는 게 거의 일반화되면서 상대의 정글러 위치 파악이 쉬워짐에 따라서 자신의 정글 컨트롤이 쉬워졌거든요. 노틸러스가 정말 위험한 타이밍은 3레벨 레드 먹는 타이밍이에요. 그때 카정을 들어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모분 먹을 때 카정은 좀 진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그 점을 좀 잘 보고 피할 수 있게 되면서 노틸 정글 다시 떠올랐죠.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틸은 초반에 약해요. 네. 그리고 자르바의 강점은 초반부터 후반까지 어쨌든 평이하게 강하고 후반에는 약간 맥이 빠지긴 합니다만 초반에 정말 강하다는 거. 근데 낮은 소드의 이번 경기 운영은 진짜 초반부터 자르반이 할 게 없게 만들어주면서 노틸의 성장을 좀 잘 했어요. 서로가 정글러가 라인을 커버하는 영상을 만들어주면서 네. 자르반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라인을 커버한 그림이 나왔어야 됐고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르반 탑에 있고 노틸도 바텀에 있죠. 이런 네. 서로 이렇게 커버해주는 그림 나오면 자르반이 절대 기분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르반 개응을 해야 되거든요. 자르반이 탑 커버공과 동시에 블리치가 합류해서 네. 이득을 취하려고 했지만 소드 자체가 네. 맵리딩이나 판단력에서는 약간 앞서서 이득을 취하는 면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 여기 이쪽 와드 위치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봤죠? 보자마자 천천히 빠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미스포츄는 자연스럽게 디나이 약간의 디나이 당하게 돼요. 노틸과 앨리스는 같이 폭풍 성장하는 그림이 나오고요. 그렇죠. 블리츠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는 플레이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였겠죠. 네. 이러면은 또 여기 또 1대1 라인이 형성되니까 그렇죠. 나쁠 게 없죠. 어쨌든 노틸은 서로 간에 갱하는 그런 구도만 안 만들면 되거든요. 네. 자르반이 이제 진짜 이거 앨리스를 예 센스 플레이하고 여기서 도페선수 약간 욕심이 부리는데 네. 잘 피합니다 이것도 그러면서 노틸러스는 자기 할 거 다 해주는 이것도 체력 빼주는 게 정말 그 의미 없어 보이는데 의미가 큰 게 이렇게 체력 한번 빼버리면요 상대 정글러가 당장에 있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크게 취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라이너들은 저렇게 체력 중간중간 빼놓는 거 별로 의미 있어 하지 않는데 자신이 정글러의 체력을 빼는 거 별로 의미 있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팀 정글러 되게 좋아해요. 당장에 저 체력을 빼면 인해서 내가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정말 좋은 플레이는 미스포춘이 혼자 바텀에 가고 있고 보듀오가 바텀인 거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자신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걸 낮은 실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거를 카정을 가서 레드를 억지로 노티드밖에 만들어요. 실적 오히려 먼저 바탕으로 해서 네.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죠. 정말 좋은 맵 컨트롤에 기반한 그 움직임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또 카사스는 좀 서럽죠. 네, 서럽죠. 네. 드래곤 한타. 네. 탑타워를 일찍 밀어놨기 때문에 그럼 케넨은 계속 탑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케넨 탑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드래곤을 트라이하고요. 깔끔하게 먹어줘. 게다가 이어서 바텀 타워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네. 그동안 케넨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케넨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도라는 건 갔을 때 라인 좀 빨리 끝나면 할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이게 왜 안 좋냐면은 이 투도란 케넨은 도란검에 쏟는 돈이 약 1000골드고 네. 그 돈을 단순히 다른 아이템 환산하면은 쭉쭉 팔목보다 나와요. 그렇죠. 100골드만 추가하면은 네. 그래서 조냐가 빨리 나온다든지 또 다른 하위템이 빨리 나온다든지 할 수 있는데 도란검을 가게 되면은 자리 칸 차지하는 것도 이거 무지 못하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만약에 존이라 간다고 가정하면은 여기에 큰 지팡이 나오고 여기에 그 추적자 팔목보호 나오겠죠. 네. 그럼 최소한 와드는 사야 되는데 물량을 못 사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칸 차지하는 것도 이게 무시 못합니다. 역시 괜히 땡겨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군요. 네. 자, 계속해서 케넨은 탑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 포지션 정말 좋았고요. 여기서 네. 공을 쓰므로 인해서 약간이나마 차량을 좀 빼놨어요. 이거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블루 쪽에서 곧바로 네. 한타가 벌어집니다. 에펜은 잡힙니다만 이게 그 문제가 아니고 아래쪽에서 네. 충분히 이득을 취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애초에 이 기반이 됐던 것은 피들스틱이 체력이 없어가지고 뒤쪽에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피들스틱이 당장 전투에서 큰 힘을 발휘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득을 봤던 거고. 아, 그렇다면 이제 단순한 라인 정리만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앨리스가 아무래도 약간 방심을 유도했다 볼 수가 있어요. 네. 레벨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케넨이 굉장히 마음 놓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 경기는 카이 선수가 너무 잘해주는 게 카이 선수는 계속 어딘가 임팩트가 있는 그 부분에 항상 가서 이렇게 공포를 걸어주더라고요. 잡아냈죠, 그리고 또. 그렇죠. 이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정말 깔끔하게 잡아냈죠. 이거 대결편 먼저 써서 전멸 강제로 유도하고 그걸 기창으로 띄운 모습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 자르반 정글 플레이하신 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대격변을 무조건 뭔가 가둔다는 느낌보다는 네. 전멸을 먼저 빼는 용도로도 네, 이게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대격변 사정거리가 기창보다 짧아요. 그래가지고 사거리가 나온 다면은 이걸 무조건 하는 게 웬만하면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네,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거는 대격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이 깔리니까 네. 서로 갇혀서 기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대격변이 이렇게 있는데 뭐 기창을 썼어요. 기창을 쓰고 전멸승 대상의 대격변을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럼 여기 벽이 생성돼가지고 이게 만약 대규모 한타라면은 바깥쪽에서 아군이 지원해주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창으로 뛰어버리면 대격변 벽도 없어지고 얘는 완전 풀량이 떠버리니까 카지스도 편하게 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상대의 서머너 스펙까지 먼저 계산을 하고 네. 대격변 이후에 기창으로 뛰었다고 말씀해주셨고요. 드래곤 한타입니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면은 아까 계속 카인 선수가 굉장히 임팩트 있는 플레이 보였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 인식하면 네. 에페가 전투에서 아웃되어 완전히 네.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지금 타임이 굉장히 좋았고 노페도 네,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중계 중에 말씀드린 건데 자르반 정글과 그 노틸러스 정글의 차이는 그 자르반은 나중에는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고 노틸은 약간 그 상향 곡선을 그리게 돼요. 네. 왜냐하면 노틸러스는 타이탄의 분노라는 W 스킬 실드가 네네네. 체력 기반 스킬이고 그로 인해서 체력만 올려도 충분히 나중에 한타 때 값어치를 할 수 있고 폭뢰 같은 궁극기도 상대 캐리를 완전 바보 만들기 때문에 좋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후반에는 오히려 딜도 자르반보다 높게 나온 점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마치어서 여기서 완전히 진영을 보시면 와치 혼자 여기 길목을 막았어요. 그리고 카우스는 이쪽 길목 막고 있죠. 네. 이러면서 진영이 완전 두 갈래로 분산되고 자르반 이쪽 도망가죠. 카이스 이쪽으로 도망가죠. 미스포춘도 이쪽 위로 도망가요. 네. 왼쪽 두 명은 카우스에게 막혔고요. 네. 진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드를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아, 와치의 노틸러스의 그 위치 선정이 굉장히 돋보였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진짜 멋있는 콤보가 나오죠. 이거 아무도 네. 생각 못했던 건데. 네. 맞추고 진영 공과 마무리. 이때 심정은 정말 마침 또 우왕좌왕하면 무빙하면서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는 느낌이 네. 네. 그리고 와치 선수가 포지션이 좋았던 것도 있고 그 포지션을 잡을 수 있던 기반은 바로 아이템 차이거든요. 아, 그렇죠. 고대의 골렘의 영혼이 미리 나와 있고 레벨링도 괜찮아서 자르반보다 좀 더 탱키해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충분히 버틸 만한 그림 나왔고 또 버티는 그림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 또 카인 선수의 진타이 너무 좋아가지고 카직스가 공포 때문에 노틸 딜을 못하게 되면서 완전히 지금 무너졌거든요. 네. 노틸러스의 상대한 팁은 이겁니다. 노틸이 실드를 켰을 때 실드를 빨리 빼버리면은 노틸은 딜이 없어요. 노틸의 타이탄의 분노 실드가 빠지면은 네. 딜이 진짜 아예 없어요. 딜이 그래가지고 실드 유지를 오래 못하게 한 게 포인트인데 지금 그게 안 됐어요. 나중에 또 저희 같은 일반 유저들도 상대할 때 어떤 또 팁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카지스를 플레이하는 에펠 선수를 빙의해서 보자면은 노틸이 실드 켰을 때 그냥 노틸의 공포광채를 확 긁어버리면은 노틸이 바보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방금 전에 그게 안 됐어요.
아무래도 아이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인가요? 자, 미드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야, 카인 선수가 또 진타이 너무 좋았죠? 네, 이니시에이팅이 너무 좋은 타이밍에 이쪽, 좋은 이쪽, 위치 네, 이쪽 쪽에 와드가 없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들어간 거였죠? 그렇죠. 오른쪽 쪽에 와드가 없다는 거를 네. 이게 바로 피드스틱 상대하는 팀이 맵 컨트롤의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기서도 굉장한 와, 보여준단 진짜, 말이에요. 예, 멋있죠. 두 번이나 보였어 이런 장면을. 이게 저는 그쵸. 죽었구나 하고 로코도코도 지금 그래 날 죽여. 제가 그 편집하면서 어제 봤는데 또 깜빡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는데 네. 이걸 또 울프서 끊어냈죠. 네. 근데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끊긴 끊었는데 결과가 진짜 안 좋아요. 카인 선수 공포 때문에 자르만 높고요. 끊는데까지만 만족을 했어도 네. 그리고 그래서 확 긁었는데 아무도 안 죽어요. 네. 카이스도 마무리됩니다. 울프서 잘한 건 맞는데 추가적으로 약간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결과적으로 안 좋았죠. 차라리 죽게 냅두는 게 좋았을 건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로코를 버리고 다른 걸 취한 게 낫을 텐데 어떻게 되게 센스 플레이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때도 있는 법이죠. 네. 안 될 때 뭐 해도 안 되는 법이에요. 네. 그거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또 드래곤을 또 가져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 1경기가 마무리되고 네. 저렇게 계속 정리되면서 그냥 무난하게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의 그 핀포인트는 그 중요 포인트는 노틸러스 정글을 픽했는데도 자르바는 게 아무런 초반에 필요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